즉 자타넛이다 눈물 씻고 바라보니 열좌에 앉은 맹인 점상을 받는지라. 늦게 온 줄 짐작하고 예부상서를 불러 부르시되 빨석에 앉은 소경 뜨밑에 가차이와 거주 성명을 아뢰어라. 신봉사형을 듣고 답전에 국궁하니 심황후께서 부친을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마는 3년 용궁 궁상을 겪은 고로 오히려 부친의 모습이 의이하야 한번 물으시라니.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름이 복받쳐 나온단지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뚝뚝 떨어지며 예소맹이 하리리다.
믿질 못하네요. 네. 박은율 학생 무대 잘 봤습니다.